만약에 내가 이 카페 사업을 한다 하면 내 사주에 어떤 글자끼리가 만나줘야 내 직업으로 유용할지 좀 생각해보자고? 지금 우리가 카페 봤잖아. 근데 이 카페 사업은 어떤 십성을 가지고 활용이 되는지, 우리가 제조나 뭘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식상을 활용한다고 해. 근데 이 카페는 가만히 생각하면 밥이나 술처럼 뭔가 요리를 해서 만드는 거는 차 아니야. 그래서 식상의 활용보다 차를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책을 보고 또 내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리하고 이 공간을 빌리고 시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있을까? 그게 바로 인성이야. 그러니까 이 카페는 인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. 우리가 인성 사업하면은 건물을 사서 뭐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문서나 또 뭐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활용한다던가. 그러니까 이게 종이 갖고 활용한다는 거야. 계약서, 자격증 이러니까. 근데 이 카페가 그거와 관계 있다는 거야. 왜냐하면 인성은 단순하게 공부 자격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과 내가 그 자리와 내 인생과 앞에 미래와 이런 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성이라는 글자야. 카페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라 인성 활용이야. 커피도 저가용이 있고 고가용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지. 생각해보자고. 고가형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화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. 그 다음에 그게 테마가 있지. 뭐 예를 들어 뭐 빵이 들어간다던가, 그치? 뭐 어떻게 뭐 피규어가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지. 그런데 이제 저가용이라면 테이크아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테이크아웃은 우리가 사실 인성을 공간 활용하는 걸 쓰기보다는 우리가 바로바로 음료를 받아가는 거라고. 그러니까 이게 인성 쪽보다 식상 제조,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서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거니까 식상의 활용이 크다면 우리가 뭐 진짜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카페라면 그건 정말 인성으로 써야 되는 거지. 손님하고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손님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내가 펼쳐놓은 거를 손님이 좋아라는 거니까 사실 그게 인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?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손님을 응대해야 돼. 그치? 뭐 요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식상도 물론 있어야겠어.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응대하는 그 서비스 계열이야.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성과 식상이 내 옆에서 뭐 월이나 일, 뭐 청간의 연이랑 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이 잘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직업군으로 활용하기 참 좋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어. 커피 마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소아쌤이었습니다.